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제가 7세에는 성주운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인연으로 따라드는 운이 있어요. 내가 올해 좋은 배필을 만날 수도 있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 이 사람 내가 믿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올 해운년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나하고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게 하늘에서 나를 돕는 듯이 나를 중심으로 해운년이 돌아가니까 27살 좀 많이 안다면 아는 시기고 어떻게 우리 나이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뭘 알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남자도 좀 알고 이성에 대해서 서로 남자는 여자를 알고 알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이에 충분히 재미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27살이면 그때 너무 다른 것에 모든 것에 뭐 일이든 얽매이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런 운이 인연으로 이런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정말 내 배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살 여러분들. 아 이분들 9시에 걸려서 뭐 정말 뭐 힘들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이런 해운년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새로운 사람을 물론 만나야지 새로운 일도 생기고 하지만 자칫 이런 사람들한테 홀려서 말 한마디에 홀리고 홀딱 해가지고 내가 죽 쓰고 밥 만들어서 남 주는 격이 돼. 내가 기껏 해가지고 읽어놓은 거 한 입에 톡 털어서 남 줄 수 있는 해운년 되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9시에 걸려서 조금 그것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괜찮아요. 이분들 어디 가서 올해는 좀 상담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금대신단 찾아오라는 말 아니에요. 주변에 선생님들 많으세요. 저는 아직 애동제자로 들어가죠. 이제 뭐 10년 조금 넘었으니까. 근데 오래되신 분들 계시니까 그런 선생님들 찾아가서 좀 상담 좀 많이 했으면 해요. 이분들 아 제가 예로 주위에 생각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평균치를 볼 때 이 경술생분들이 자주 성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가 물론 그중엔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혼자 자주 성가해야 되고 내 고향이 인천이면 인천에서 떠서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라 아니면 멀게 외국에 가서라도 자리를 잡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외로워요 좀. 왜? 내 고향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친척도 많고 친구도 많죠. 하지만 내가 타향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을 다시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주가 좀 외롭다. 외로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가지 조심할 건 술 조심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분들 술들 좋아해요. 네, 술 조금만 드시고 몸 생각하십시오. 남 생각하다가 내 몸 축나는 일 있습니다. 좀 조심하세요. 옛날부터 우리들 우리 나이 때 되면 58년 개띠야 58년 개띠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입에 58년 개띠야 이게 많이 매달려 있었거든. 이제는 조금 여유로운 인생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그냥 뭐 계속 그동안 나빴던 운기 아니야. 그럭저럭 내 운기 잡고 살았었고 나이는 63세에 이제 들어서 2019년에도 나쁜 운기 아니었거든요. 좋은 운기예요. 그 운기를 계속 이어가니까 뭐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미리미리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금대신당이 항상 얘기하는 게 건강 먼저 채워라. 내가 돈이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1억이 더 중요한 거고요. 내 건강할 때 5천만 원이 더 중요한 거고 100만 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건강만 조심하면 올해도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해운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 성향은 좀 예술인들이 많아요. 예술적 기능이 많은 끼들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예술가, 화가, 뭐 예능인, 뭐 탤런트, 뭐 이런 식으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이 사람들은 아 하면 하는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 감정을 금방 빨리 읽어요. 그래서 남한테 굉장히 잘 맞춰주는 성격.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고 개띠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봐온 사람들 중에 개띠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의 감정을 빨리 읽기 때문에 손윗 사람들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 때로는 기분이 우울할 것 같으면 앞에서 뭐 재롱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 많아요.